경주시가 최근 이전설에 입사인 동국대학교의 경주 캠퍼스와 경주병원 일대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경주시의 이번 교통 환경 개선 추진은 동국대학교의 경주 캠퍼스 이전설로 인해 경주시와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진 데에 대한 화해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주시는 이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금장 사거리에서 동국대 간의 0.6km 도로 확장, 사업비 69억 원을 들여 동국대 유치원, 동계도 간의 0.8km 도로 확장,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동국대에서 현곡 상구 간의 도로 확장, 1.1km 도로 확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문화중구에서 상구 간의 1.8km 도로 확장,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상구 삼립 농어촌 도로 1.8km 도로 확장 사업과 함께 동국대 경주 캠퍼스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동국대 경주병원에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신설하며 노선버스도 증편할 계획입니다.